베레스 키와미 혼마 골프. 안녕하세요, 유혜연입니다. 저는 지금 아디다스 신제품 골프와 아디제로의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디제로는 아무것도 신지 않은 듯한 가벼움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초경량 골프화인데요. 출시되자마자 벌써부터 많은 주목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아디제로의 컨셉은 맨발과 가까운 신발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모토였습니다. 맨발이라는 거는 접지력이 가장 좋은 상태고요. 동시에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피로감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운동감의 성능을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동시 론칭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내륙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PGA 대회인 파머스 인슈런스 대회 때 저희 모든 플레이어들이 노란색 신발을 동시에 신고 나올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SK텔레콤 때 전 선수, 우리 계약 선수들이 신고 나올 예정이지만 그 전에도 이제 시즌이 되면 모든 선수들이 신고 나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신발의 컨셉이 워낙 젊고 또 선수의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인터넷도 저희가 광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호회층, 그 다음에 주로 신문과 잡지,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쓸 예정입니다. 일단 한 라운드에 8km 정도, 7km 정도 걷게 되는데요. 그 걷다 보면 한 17월, 18월쯤 갔을 때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피곤하면서.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가볍다 보니까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스윙할 때 잡아줄 수 있는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